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양대노총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 지역 건설 현장 곳곳에서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지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7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 24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우두커니 멈춰 있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올라가 크레인을 점거한 상태입니다. 크레인 작업을 제외한 일부 작업만 진행되는 상황. 아니 마감 작업들은 될지 몰라도 지금 건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좀 지장이 많지. 부산 지역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강서구와 부산 진구 등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포함해 모두 26곳, 73대의 크레인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소형 타워 크레인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요구.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 크레인이 작업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20시간 교육을 받은 이런 이수행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초고층 아파트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위험성이 더더욱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측에는 7%의 임금 인상, 여름휴가 탄력 운영 등도 촉구했습니다. 부산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 지난해 벡스코에서 열렸던 부산 국제 모터쇼 장면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데요. 이 같은 국제 행사나 컨퍼런스 전시 사업 같은 걸 이른바 마이스 산업이라 부릅니다. 미팅, 인센티브 관광, 컨퍼런스 전시회의 영어 첫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부산시가 이 마이스 산업의 연간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9,844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2,511명, 경제 파급 효과가 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인데 2조 원이면 부산시 1년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마이스로만 연간 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부산시. 자,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은 과연 이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만은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산관광공사가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부산 마이스 경제 파급 효과 연구 보고서입니다. 미팅과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를 모두 합해 총 생산 유발 효과 1조 9,844억 원. 마이스로만 부산에서 2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국제회의의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해봤더니 외국인 참가자의 생산 유발 효과가 4,267억 원으로 1위였고 전시회 역시 외국인 참관객의 생산 유발 효과가 4,174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크다는 외국인 참가자들은 어디에 돈을 썼을까?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10가지가 넘는 지출 항목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연 장거리 교통비였습니다. 전시회도 마찬가지.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크다는 외국인 관람객의 지출 항목 1위는 장거리 교통비. 10여 가지 항목들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교통비 항목은 뭘 말하는 걸까? 장거리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항공까지 다 포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제 비행기를 거쳐서 오는. 부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출된 비용인데 부산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호텔 숙박비 역시 경제 파급 효과를 얻는 것은 돈이 입금되는 서울 본사가 대부분. 마이스 관련 지출 항목들 가운데 실제로 부산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식음료비와 오락 유흥비 정도인데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마이스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만 잠시 일하는 임시직 일자리를 고용 유발 통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표본조사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 연구 기법은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충 이제 부산에서 개최한 여건수하고 참가수를 봤을 때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연구한. 통계 수치상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마이스 산업.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속빈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이스의 본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7기 부산시는 마이스와 관광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습니다.
부산시의 새로운 도전이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총리실 검증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가 첫 모임을 갖고 총리실 검증 방식과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부산과 경남의 광역의회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국토부 공항정책 주요 책임자들이 부울경 검증단과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의 총리실 검증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마련된 이 자리엔 김경욱 국토부 2차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민주당 김정호 의원, 최치국 부울경 검증단 부단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문제로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부울경 검증단이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와 검증단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쟁점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또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총리실 검증을 진행할지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우리 부울경과 협의해서 명확한 그 판정을 받기 위한 또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이슈들을 정리해 나갈.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부울경 보조 맞추기는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지역 간 대결이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풀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칫 내년 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새로운 공항 입지 선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경찰관 3명의 위패가 중앙공원 충혼탑에 봉안됐습니다. 경찰이 무연고 상태로 안치돼 있던 순직자들의 위패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70년 만에 보훈 공적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 명 한 명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선배 경찰관 3명의 위훈을 기립니다. 순직한 지 7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위패. 매년 기일에 맞춰 제사만 지내온 가족들은 미안함과 그리움이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모시게 되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이런 때 와서 저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949년 근무 중 수류탄이 터져 순직한 박태정 경사. 1958년 용의자의 기습 공격을 받은 심재덕 순경. 1971년 교통사고로 순직한 황덕술 경사 등 부산 경남 출신 순직 경찰관 3명의 위패가 마침내 충혼탑에 봉안됐습니다. 순직 이후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국가시설에 안치되지 못했고 시내 한 사찰이 무연고 순직 경찰관 87명의 위패에 함께 모시며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습니다. 이들의 공적이 빛을 보게 된 건 후배 경찰관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유족이 살아 계시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그 부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이번에 유족들을 모시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광복 이후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자들의 유가족 찾기와 공적 확인 작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시장 관사에 걸린 시립미술관 소장품들 결국엔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부산 MBC 보도로 공공미술품 대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었죠.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선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사에 전시했던
부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은 모두 10점. 훼손 우려와 함께 시민 모두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부산시는 이번 달 말까지 공공미술품을 전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사인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지역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소개할 수 있는 뭐 외빈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그 작품을 보고 또 그 작품을 다시 소개받아서 다시 또 판매도 될 수 있고. 공공미술품 대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부산 MBC 보도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도 개정합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기증한 자가 특별 대여를 요청할 때만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명시되고, 대여 장소 또한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내년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 심사를 할 때 차관 사항들, 항목들,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한 문제, 따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 부산시장이 일부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 장소로만 활용하던 시장 관사는 비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취업비리 수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의 비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이 항운노조 위원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 교도소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취업비리로 수감 중이던 전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 이모 씨가 특별 사면되도록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전 위원장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2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인권위 부산 사무소장 시절 교도소 내 인권 방문 상담이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관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산 교도소 간부 등을 만나 이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산 교도소 전현직 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교도소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형자의 가석방에 부정한 개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조만간 기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충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3명이 숨지는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남성은 경남 양산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km 지점에서 40살 박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박 씨와 박 씨의 3살 난 아들, 승용차 운전자 29살 최모 씨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규모의 6월 모의평가가 부산에서도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오늘 시험은 부산시 내 116개 고등학교와 23개 입시학원 등에서 재학생 2만 8,545명, 졸업생 3,232명 등 모두 3만 1,777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제5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손삼석 요셉주교의 착조하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열린 착조식에는 염수정 추기경과 주한교황청 대사 등이 참석해 손 요셉주교의 착조화를 축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부산교구장 서리를 맡아온 손 요셉주교를 부산교구장으로 임명했습니다.